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6개월마다 한 번씩 필터를 교체하는데, 한번 교체할 때는 필터 3개 중에 하나, 그다음에 6개월 뒤에는 필터 3개를 다 가시는 그런 주기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있는 1, 2, 3그 숫자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1만 깜빡일 때는 필터 하나만 교체해 주시면 되고, 3개를 같이 깜빡일 경우에는 3개를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교체하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트레이를 제거하시고 물을 틀면서 이 호스를 잠가 주시면은 물이 멈추면서 안에 있는 물과 압력이 모두 빠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모든 물이 빠졌다고 생각되시면은 이 정수기의 커버를 열어주시면 되는데요. 커버를 여는 법은 간단합니다. 커버를 처음에 내려주신 다음에 앞으로 약간 당기시고, 네, 이렇게 밑으로 커버를 빼주시면은 안에 있는 필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터를 확인하셔서 이번에는 첫 번째 필터를 갈아야 되는데요. 혹시 물이 좀셀수 있으니까 미리 수건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필터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오픈과 클로즈에서 오픈 방향으로 돌리시면 필터를 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물이 약간 나오면서 남은 물이 나오면서 필터를 제거하실 수 있는데요. 제거하신 후에 다시 이제 새로운 필터 받으신 배송 받으신 필터를 같은 방향으로 한 90도 정도에서 시작해서 여기 들어가는 부분을 찾으신 다음에 클로즈 부분으로 돌려주시면은 끝까지 돌아가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돌아간 다음에 다시 물을 호스에 호스를 다 호스로 다시 물이 통과하실 수 있게 열어주시고 다시 물을 한번 틀어주시면은 혹시라도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이 새게 된다면 대부분 이 뒤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뒤쪽으로 한번 만져 보시거나 살펴 보시면은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물이 샌다면은 아까 같은 방법으로 물을 잠가 주시고 열 물을 잠가 주신 후 문을 틀어서 물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신 후에 물이 다 멈추면은 네. 다시 한번 뺐다가 껴주시면 됩니다. 보통 한번 정도는 정확하게 결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 한두 번더 다시 시도를 하면은 더 이상 물이 새지 않고 잘 결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필터 교체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물을 틀어주시고 플러싱을 위해서 물을 10리터 정도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장 높은 퀀티티로 했을 때 1.5리터였는데 이걸로 한 7번, 8번 정도를 빼주시면은 플러싱이 완료되고 깨끗한 물을 드실 수 있습니다. 네, 필터 교체가 다 끝나신 다음에는 다시 아까와 동일한 방식으로 반대로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커버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집어넣어서 밑으로 당겨서 잘 결합됐는지 확인하신 후에 트레이까지 다시 결합해 주시면 됩니다. 필터 교체가 다 완료되신 후에는 리셋을 해주시면 되는데, 기간을 리셋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필터를 하나만 가르셨기 때문에 이거를 또 누르고 계시면은 알람 소리가 났을 때핫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은 네, 이렇게 알람 소리가 다시 한번 나고요. 이 경우에 이 락을 다시 한번 풀어주기 위해서 두개 버튼을 꾹 누르고 계시면 네, 다시 락이 해제되면서 이제부터 물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